안녕하세요. 놀룰 책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림책을 잘,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림책을 잘 골라줘야 될 것인가, 또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놀룰 책놀 두 번째 시간. 우리 언어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어 본능은 듣기를 통해 깨어난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 유아들의 언어 능력은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늑대소녀의 예를 보면 잘알수 있어요. 1920년 인도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던 잘 싱그는 자신의 가축들을 잡아먹는 짐승을 잡으러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늑대 굴 속에서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는 8살짜리, 10살짜리의 두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두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말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두 소녀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할뿐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 환경에 적응하지도 못한 탓인지 동생 아말라는 얼마 뒤 사망했습니다. 또 언니 카말라도 1년 후에 죽게 됩니다. 동생보다 1년을 더 살았던 카말라 역시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어 천재로 태어나지만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2년 동안, 또 그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언어 본능을 깨워주지 못하면 천재성은 발현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유아의 언어 본능을 깨워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듣기는 입력, 말하기는 출력. 자, 유대인의 속담에 수다쟁이 엄마가 천재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다쟁이 엄마가 천재를 만든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수다를 많이 떨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대가족 아이가 머리가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기들에게 말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언어치료사 셀리 위드 박사는 4개월 동안 하루 30분씩 말을 걸었던 아기들은 말을 빨리 배우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났지만 말 걸기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키운 아기들은 어휘의 양이나 질에서 뒤떨어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텔레비전을 장시간 켜놓고 사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언어 능력이 뒤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TV를 켜놓은 시간에는 가족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말을 들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들은 듣기가 입력이라면 말하기는 출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듣기를 많이 한 아이는 베르니케 영어 감각성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어 잘 듣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좋은 두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지적인 엄마들은 똑똑한 두뇌를 지닌 아이로 키우기에 부지런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장 중요한 책을 읽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에게 많은 단어를 들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 단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금, 정책, 선거, 경제, 외교, 증권과 같은 단어는 아무리 들려줘도 이 아이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하겠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을 읽어줄 때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언어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듣기를 거부하는 아동 유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1960년대 아이들과 2000년대 아이들 중 듣기 능력이 더 좋은 쪽은 어느 쪽일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국독서교육개발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의 듣기 능력이 점점 떨어져 있다고 나타납니다. 1960년대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80% 정도였다면, 2000년대에는 20% 정도만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으세요? 교육 사회학자들은 아이들의 듣기 능력이 저하된 이유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여가 시간의 변화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핵가족화로 아이에게 말을 걸 가족의 수가 적어졌고요. 한 자녀 가정이 늘어 함께 크는 형제 자매가 없어서 말을 듣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러브만 심리센터에도 언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의 언어 검사를 해보면 부모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빼놓고는 아이들에게 언어 자극을 주지 않고 방치해 놓는 친구들에게,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래보다 언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이 그림책 읽어주는 것이 듣기 능력에 탁월함을 줄 뿐만 아니라 두뇌를 천재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혼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놀아서 남의 말을 들을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텐데요. 한편 우리 심리학자들은 듣기 능력의 발현을 막는 원인으로 듣기 싫은 소리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를 꼽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날카로운 소음이나 힐난하는 소리 같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소리는 귀를 막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손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는다 해도 심리적으로 그냥 듣기를 거부합니다. 소음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부모의 힐난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듣기 능력이 떨어집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청각의 손상을 입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 듣기 능력이 떨어지면 열등생이 됩니다. 이거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의 즐거움을 모른 채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때 열등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기 능력이 떨어지면 교사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공부 시간에도 교사의 말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장애의 원인이 첫 번째가 듣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대화도 자유롭지 못해서 욱하는 성격의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커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럼 듣기 능력을 키우는 독서놀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반복되는 말로 듣기의 흥겨움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반복적으로 하면 그 말에는 리듬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반복적으로 들어간 동요나 이야기는 읽는 이도 즐겁고 듣는 이도 즐거워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리듬의 전래 동요 한번 보세요. 엄마나 아빠가 리듬 감각이 낮아도 아이에게 쉽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듬이 있는 말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나무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나무 이름이 나오는 동요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밌는 말의 우리나라 전래 동요의 책입니다. 가자 가자 잣나무, 오자 오자 언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뽕뽕 뽕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시름시름 시름나무, 그늘 주는 등나무. 리듬 있는 말들이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리듬 있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은 사람의 말소리를 즐기고요. 기다리고 나가서는 스스로 하는 말에도 리듬이 실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성어, 으태어로 듣기에 즐거움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아기들은 의성어와 으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딴 곳을 보고 있다가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거나 미소를 짓습니다. 의성어, 으태어는 듣기를 즐기는 아이로 자라게 되므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자주 들려주면 좋습니다. 동요나 동화책을 들려줄 때에도 의성어, 으태어가 많이 들어간 것을 골라 들어주면 아이가 더욱 좋아합니다. 노래나라 동동은 의성어, 으태어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전래 동요입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나비가 훨훨, 송아지가 음매, 강아지가 멍멍멍. 우리나라의 의성어, 으태어에는 특히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소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소리들은 잘 살려 읽어주면 듣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같은 동요를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읽어줄 때에는 내용과 어울리는 동작도 함께 곁들여서 들려주면 아기가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끼가 깡충깡충 들려줄 때에는 깡충깡충 뛰는 동작과 함께 들려주면 효과가 크겠죠. 가만히 앉아서 들려주면 효과는 미약합니다. 또 듣기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를 통해 들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입말로 된 전래 동화로 듣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줍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것처럼 구수한 입말로 쓰인 전래 동화는 유아에게 듣기에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유아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서정호 선생님의 전래 동화는 저자가 말했듯이 서술한 입말로 된 전래 동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서정호 선생님의 전래 동화는 기승전결이 뚜렷해서 어린아이도 기억하기 좋은 구조이고요. 듣기도 즐거워지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줄 때에는 가능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듯이 읽어주고요. 전래 동화는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보다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주면 더욱 구수하고 재미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어휘력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다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기나긴 말에 뭉텅이 속에서 낱말 하나를 뚝 떼어내어 발음하고 그 뜻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빠빠빠나 무무무처럼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은 원시적인 발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빠이빠이나 물과 같은 단어를 습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때도 바로 엄마라 그러나요? 아빠라 그러나요? 아니죠. 빠빠빠 하다 아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성어나 으태어를 사용하다가 말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일반적으로 명사로 시작하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로 어휘의 폭을 넓혀갑니다. 먼저 익힌 단어들 중에서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들을 문법에 맞게 결합하고 정렬하여 문장으로 확장합니다. 우리가 어휘력이라고 지칭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어휘의 수와 질을 통틀어 말하는데요. 어휘력이 높은 사람이란 고급 어휘를 많이 알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휘력이 높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고급 어휘를 많이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휘력은 어떻게 해서 길러질 수가 있냐? 어휘력은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아이의 어휘력은 1차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아주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느냐에 따라 어휘의 양가질이 결정되는데요. 부모의 학력, 가치관, 직업, 경제력, 가족 구성원의 수준과 거주 지역,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어휘의 양가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심리학자 베트 하트와 토드 리슬리의 연구에 의하면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 어휘의 양이 풍부하고 질적으로 고급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학력과 경제력이 높은 부모들은 독서량이 많아 아이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어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부모의 직업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어휘의 분야가 다른데 아이들은 대개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알게 됩니다. 어휘의 양가질이 두뇌 지도를 그립니다. 자, 어휘의 양가질이 뭐를 그린다고요? 두뇌 지도를 그린다고요. 사람은 알고 있는 어휘만큼만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는 단순히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어휘가 풍부한지 빈약한지 어떤 종류의 어휘력이 많이 아느냐에 따라 두뇌가 그려내는 지도는 달라집니다. 한 예로 18개월 된 영주의 엄마는 영주에게 말을 많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는 말을 들려주면 주로 밥 먹을까? 똥 쌌네? 아유, 예뻐. 목욕하자 등의 생활 어휘뿐입니다.